이번에는 박순혁의 2차 전지 이슈 체크 시간입니다. 박순혁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2차 전지 이슈 준비를 해주셨는데 확인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전기차 살 사람은 다 샀다. 그래서 전기차하고 배터리의 미래가 불투명하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제 이런 말이 어불성설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삼모사라고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 다음 장 당장 눈앞에 나타나는 이제 차별만 알고 그 결과가 같음을 모르는 것을 이제 비유하거나 또 간사한 말로 남을 속여서 희롱함을 이루는 말을 우리가 이제 조삼모사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공매도 카르텔에 의해서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그 내용이 공매도 카르텔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워딩이 바로 이제 조삼모사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 이제 간사한 말로 남을 속여서 희롱하는 말이다 하는 이제 그런 그런가요? 얘기고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제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2035년이면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 시장에서는 전기차만 팔 수 있는데 전기차 전환의 속도가 조금 늦어진다고 한들 조삼모사와 무엇이 다른가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24년에 덜 팔리면은 25년에 더 팔려야 되는 거고 25년에 덜 팔리면은 26년에 이제 더 많이 팔아서 어쨌든 2035년에 전기차만 팔 수 있는 그 상황은 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신규차를 못 판다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렇죠. 예. 뭐 차를 살 때 이제 앞으로 내는 이제 선택 사항이 아니고 전기차만 선택해야 되는 거니까 그 이제 과정에 있어서 아침에 3개, 아침에 좀 빨리 팔고 저녁 때 좀 늦게 파는 거랑 네. 예, 아침에 조금 늦게 팔고 저녁 때 많이 파는 거랑 차이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이제 다음 한번 넘기시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고 전에 그 전장 한번 보여주시죠. 그 전장 있을 텐데 예 없나 예 네. 예, 예, 예. 그러니까 전기차로 안 바꾸면 감옥 간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예, 예. 그거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표가 없는 것 같아서. 여기 있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법률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이게 이제 지금 자꾸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이제 전기차가 비싸고 불편하고 해서 소비자들이 선택을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선택 사항이 아니에요. 이거는 강제 사항입니다. 법률로 해서 2035년에 내연기관 차를 못 팔게 하고 나는 그 전기차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어쨌든 간에 나는 이제 내연기관 차를 꼭 타고 싶다라고 해서 사면 감옥 간다는 겁니다. 그거는 네. 이제 법률을 위반하는 거니까. 2035년에 내연기관이 유럽서 퇴출되는 게 최종 확정된 게 작년의 얘기고요. 이게 이제 잘 보시면 EU 27개국 환경장관 이사회에서 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애초부터 이 목적 자체가 이제 경제적인 목적으로 이제 전기차가 더 싸서 더 편리해서 우리가 가는 게 아니고 환경을 위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소비자는 선택의 권리가 없는 거고 최종 목적은 여기도 나오지만 탄소 배출을 55% 줄이는 이제 그 목적을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탄소 배출을 줄여서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한 지구 온난화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는 게 전기차이기 때문에 전기차는 필수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보시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큰 방향이 정해졌기 때문에 엔진차는 앞으로 안 만듭니다. 이 폭스바겐의 경우에 이제 2033년에서 2035년에 내연차 판매를 중단하는 것을 지금 이미 목표로 삼아놓고 그 스케줄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아우디의 경우도 2026년부터 순수 전기차만 출시하고 33년에는 내연차 생산을 완전 중단하고 볼보도 2030년부터는 순수 전기차만 출시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고요. 외국 회사만 이런 게 아니고 이제 한국의 현대 같은 경우도 다음 장에 2040년부터 이제 판매 중단하고 유럽의 경우에 2035년부터 판매 라인업을 전기차, 수소전기차로 전면 전환하는 이제 계획을 잡고 있고 제네시스, 현대차의 이제 럭셔리 브랜드 제네시스는 2025년부터 모든 신차를 전기차 및 수소전기차로만 내놓기로 발표했고 기아도 2025년부터 내연기관 신차 출시는 안 하고 2026년까지 11개의 전기차 라인업 구축을 목표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고 싶어도
완성차 업체에서 차를 안 만들기 때문에 내연차는 못 삽니다. 네. 예, 근데 뭐 이거를 자꾸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외면하고 비싸고 이런 얘기를 도대체 왜 하냐는 거죠. 네. 다음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각국 정부에서 지금 강제되고 있는데, 미국 연방정부에서는 2030년 목표로 온실가스 50% 감축 목표를 갖고 있고요. 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매해 그 자동차 메이커들이 이제 전기차 비율을 일정 수준까지 올리지 않으면 그 반대되는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에 달하는 이제 벌금을 물리도록 돼 있고요. 캘리포니아가 이제 미국에서 가장 환경에 좀 뭐랄까 이제 앞서 나가는 주인데 캘리포니아에서는 2035년에 전기차만 판매 가능하는 걸로 2036년에는 전기차 외에는 아예 운행을 금지시키는 걸로 지금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네. EU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035년에 전기차만 판매 가능하는 게 최종 결정됐고요. 프랑스의 경우에 2024년부터 당장 내년입니다. 디젤 차량이 파리 내 운행이 금지됩니다. 아, 못 다니는군요. 못 다닙니다. 네. 예. 2030년에는 가솔린 차가 파리 내 운행이 금지되는 이제 이 계획이 다 잡혀져 있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LA의 경우에도 2028년에 택시 스쿨버스가 전기차로 전면 전환되고 2035년에 대중교통 배달차가 전기차 전환되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고 우리 서울에도 계획이 다 잡혀 있습니다. 2025년부터 4급 경유차는 4대문 내 운행이 금지됩니다. 4급 경유차는 뭡니까? 이제 경유차 중에서 이제 그 뭐랄까 이 그 매연 이런 거 이제 해서 아, 예, 네. 좀 많이 발생하는 예. 급수가 있군요. 예, 친환경 급수가 있는데 친환경 급수가 예. 4급에 해당되는 그 경유차는 4대문 내 운행이 금지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포터나 봉고 같은 이런 차들이 거기에 해당되고요. 그러니까 네. 그런 차들이 지금 다 전기차로 2025년부터는 바꿔야 된다는 거고요. 2030년에는 4급 경유차가 서울 전역에서 운행이 금지가 되고 아, 30년이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예. 2035년에는 가솔린 차도 4대문 내 운행이 금지되고 2050년에는 서울 전역에 전기차만 운행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고요. 노르웨이가 이제 가장 좀 이 급진적으로 이 전기차 전환 속도를 높이고 있는 이제 대표적인 나라인데 정신은 내후년에 그냥 내후년입니다. 예. 내연기관차를 못 파는군요. 예. 2025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가 전면 금지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노르웨이 사례를 우리가 한번 좀 이제 스터디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기가 이제 전기차에서 가장 선진국이니까 요 미래 전기차 시대가 궁금하면 노르웨이를 보라 해서 이제 동아일보 딥다이브 기사고 이제 한혜란 기자님이 쓴 기사고요. 그거 제가 갖고 왔고요. 보시듯이 지금 2011년부터 전기차 보급을 시작해서 2022년에 지금 80%가 넘었습니다. 아, 벌써요? 예. 신차 중에 지금 80%가 전기차로만 팔리는 이제 그런 나라가 노르웨이고요. 84.5%라고 지금 이제 자막에 나오는데. 예. 그래서 가장 속도가 빠른 나라고요. 그래서 저 나라는 왜 그렇게 속도가 빠를까 하는 부분을 이제 우리가 좀 공부해 보면 우리 정부에서도 좀 이제 배울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보시면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 이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게 복지가 되게 발달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세금도 되게 높은데 이 부가가치세율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0%지 않습니까? 네. 저기는 25%입니다. 훨씬 많네요. 훨씬 많습니다. 네. 예, 예. 그래서 원래 이제 북구 여행 가시면은 물가가 되게 높은 게 그게 물건값이 비싼 게 아니고 부가가치세율이 높아서 비싼 거거든요.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부가가치세율 25%를 전기차는 면제해 줍니다. 내연기관차는 그냥 다 받고요. 네. 저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요소고요. 이게 전기차 보급된 게.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그러니까 내연기관차를 살려면 25%를 더 주고 사야 되는 거죠. 네. 예, 예. 가격에 차 가격에 25%를 더 지불해야 되니까 그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전기차 보조금을 계속해서 줄이니까 전기차 사는 걸 사람들이 꺼리고 있고 앞으로 전기차 보급이 좀 더딜 거다. 이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만 사실 생각하는데 네.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도 있지만 내연기관차 사는 사람한테 세금을 물리는 방법도 있거든요. 저게 네. 이제 저 케이스를 노르웨이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도 당장 우리나라 정부가 전기차 보급 속도를 높이려고 마음만 먹으면 지금 보조금을 지급할 게 아니고 내연기관차 사는 사람한테 30% 세금을 물리면 차 가격에 환경부담금 명목으로 해서 30% 세금을 물리면 바로 다 전기차 전환될 겁니다. 속도가 빨라지겠죠. 가능합니다. 네. 저렇게 될 겁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보조금을 지급해서 이제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는 방법보다 제가 봐서는 앞으로 각국 정부에서 저 노르웨이 사례를 본받아서 내연차 구매할 때 세금을 물리는 방법, 페널티를 벌금을 물리는 방법으로 해서 전기차 전환 속도를 그런데 그동안 높이는. 이런 사례가 없었지 않습니까? 좀 반발 있지 않을까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르웨이도 그렇고 중국도 네. 이제 되게 빠르잖아요. 지금 전환 속도가 되게 빠른데 중국도 저거 비슷한 사례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 번호판을 이제 살 때 자동차 살 때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자동차 번호판을 별도로 사야 돼요. 네. 그 가격이 대략 한 1,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내연기관차는 그 1,000만 원 내야 되고 전기차는 그 1,000만 원 안 내도 됩니다. 네. 그게 가장 이제 중국에서 노르웨이 부가세랑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네. 예. 그래서 중국이 속도가 빨랐던 거고요. 그러니까 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겁니다, 사실은. 다음 보시면 시민의 환경 의식과 정부의 의지가 결국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르웨이는 2017년에 노르웨이 의회가 2025년까지 판매되는 모든 신차는 탄소 배출이 제로가 되어야 한다는 국가 목표를 딱 정해놓고 그 목표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저 정부의 저 목표가 없어요. 사실은 네. 이제 그 대선 당시에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도 저 탄소 배출과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큰 문제가 있을 그렇습니다. 예, 예.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네. 이제 뭐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러니까 여론에 따라서 이제 정책 움직이는 거니까 정책도 아직 저런 정책이 없는데 저거는 빨리 이제 사람들이 좀 우리 시민들이 생각 좀 바꿔갖고 어차피 가야 되는 거면. 빨리 가는 게 여러모로 이제 산업 발전이라든지 그다음에 환경 문제에 있어서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좀 이제 의식을 좀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런 형태를 해갖고 전기차 보급을 늘리니까 당장 어떤 일이 생겼냐. 그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라고 있습니다. 그 오슬로에 네. 공기가 너무 맑아졌다는 겁니다. 아, 네. 예, 예. 그런 이제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노르웨이 같은 차량만 일단 준 걸로 그런 예,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연이 실제로 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탄소로 이제 그 탄소 배출하는 이런 부분들이 되게 크기 때문에 네. 그거를 전기차로 바꿔놓고 보니까 오슬로의 공기가 너무나 깨끗해졌다. 이래서 이제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이제 만족하고 있는 이제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또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전기는 그러면 어디서 나오냐? 그냥 석유 때 갖고 화력 발전해서 나온 전기를 갖고 전기차를 굴리면 그게 친환경이라 할 수 있냐? 네. 예, 그렇죠. 그래서 노르웨이는 100% 수력을 갖고 수력을 이용한 발전해서 그 전기를 갖고 전기차를 굴리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전기차 보급과 함께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높이는 거를 같이 그 정책을 같이 이제 병행해야 된다는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 문제로 보면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노르웨이 같은 경우도 현재 이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충전입니다. 충전이 이렇게 빠르게 전기차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 충전을 어떻게 편하게 하고 더 이제 용이하게 하느냐 이 문제가 노르웨이에서도 이제 심각한 사회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네. 있는 상태고요. 이제 많이 늘리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불편하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하지 않습니까? 고속도로를 예. 타기 전에 그렇습니다. 충전을 예. 해야 되는데 충전이 길게 늘어서 있으면 어떡하느냐? 그렇습니다. 오래 예.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이제 노르웨이에서도 당연히 다 지금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정부가 충전 인프라 확충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요. 그러니까 충전 인프라는 정부의 몫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고속도로의 충전소를 이제 늘리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 같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충전 방식이 지금은 다 다르거든요. 저 방식을 네. 통일해 줄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충전할 때 결제하는 이게 서비스 사업자별로 카드가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전기차 타시는 분들 보면은 이제 충전 카드를 여러 개를 갖고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되게 불편하니까 네. 그 결제 방식도 표준화할 필요가 있고 전 세계적인 표준화를 말하는 건가요? 각 뭐 그렇겠죠. 각 나라별로. 네. 예, 뭐 될 수 있으면 이제 글로벌하게 표준화하는 것도 이제 좋은 방법이겠죠. 네. 근데 이제 국내에서는 일단 결제하는 방식은 좀 표준화해 줄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결국은 이게 충전을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이게 이제 인프라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그러면 인프라에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는 1회 충전 주행거리가 늘어나야 되고 네. 그다음에 충전 속도가 빨라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행거리나 충전 속도에 따른 페널티를 지급하는 이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충전 문제를 이제 해결해 나가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다음 보시면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이제 LFP 배터리에 대해서 지금 환경부가 중국산 LFP 배터리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문제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게 충전 인프라에
이 그 부담을 많이 주기 때문에 LFP 배터리는 보조금을 안 줘야 됩니다. 아니,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예. 중국에서는 우리나라 배터리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근데 우리를 왜 줘야 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여지껏 우리나라 국산 배터리에만 예. 주는 줄 알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니, 왜 중국산 배터리에 우리나라 보조금을 주는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명분이 없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네. 저렇게 명분이 있습니다. 주행거리가 짧기 때문에 충전 인프라에 부담을 주는 거고 그다음에 LFP는 충전 속도가 느려요. NCM이 훨씬 빠르거든요. 그래서 한정된 충전 인프라에 부담을 주는 거고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LFP 배터리는 재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파묻어야 됩니다. 그럼 파묻으면 환경 네. 오염이 유발되고 그다음에 파묻는 비용이 들 거잖아요. 그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당연히 LFP 배터리는 친환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보조금을 당연히 안 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명백한 명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의지가 없든지 아니면 뭐 중국 애들하고 친하든지 해서 네. 자꾸 고집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안 할 수가 없고요. 다음 한번 보시면 요게 이제 최근에 그런 얘기들 이제 전기차가 잘 안 팔린다 안 팔리고 뭐 이런 얘기가 미국에서도 나오는가 봐요. 그래서 미국 에너지부 공식 홈페이지에 언급된 전기차 시장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고 이제 미국 에너지부에서 발표한 거를 이제 투모로우라는 이제 유튜버 분이 자기 올린 거를 제가 캡처해서 네, 좌측 상단에 써 있네요. 예예. 커렉. 에너지.거버먼트라고. 예예예. 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요 내용을 한번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총 네 가지의 오해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오해가 전기차 판매가 둔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전기차 판매는 둔화되고 있는 게 아니고 특정 지역이나 특정 기간에 등락은 있지만 매년 빠른 속도의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라고 이제 에너지부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아까 저 얘기가 바로 조산 모사에 관련된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예, 다음 보시면 충전 두 번째 오해로 충전 인프라가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진실은 주로 이제 이 전기차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가정용 완충기를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그거는 실제로 한국에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급속 충전기 부족한 부분은 이제 6만 충전소를 이제 6만 곳을 건설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충전소에 16만 충전기를 지금 이미 기 확보한 상태고 그 다음에 IRA 규정에 따라서 75억 불 이제 우리 돈으로는 한 10조 원 정도가 됩니다. 10조 원을 들여서 인프라 구축을 확대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다. 이제 이렇게 지금 얘기를 네. 밝히고 있고요. 자, 가정용 완충을 이용 중이다 이런 말은 가정에 보급이 된 충전기를 이용한다 이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네. 주로 이제 그거 많이 이용하고요. 이제 급속은 이제 가끔가다 쓰는 거니까. 예. 다음 보시면 세 번째로 이제 오해 세 번째가 전기차 구매 의향이 떨어졌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JD 파워라고 미국의 유명한 이제 전문 조사 기관인데 거기에 연구에 따르면 전기차 구매 의향을 가진 소비자가 21년 57%에서 23년 6월 63%로 증가했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5의 네 번째는 이제 전기차는 내연차 대비해서 너무 비싸다는 얘기가 있는데 진실은 23년에 전기차 가격이 20% 하락했습니다. 그건 이제 첫 번째로 배터리 가격이 하락한 영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IRA 보조금 등 각종 세금 혜택 때문에 20% 가격이 미국 내에서는 저렴해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렴한 유지비까지 감안하면은 가격에서 더욱 매력적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전기차 가격이 20% 하락한 것은 배터리 가격이 다운된 것에 영향이 크다. 이렇게 이해를 해 보겠습니다. 예. 자,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